이곳 에너지 월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에너지 월드. 태양, 바람, 물로 만드는 자연의 에너지. 우주의 평화를 지키는 곳. 이곳은 에너지 월드. 꿈과 희망, 미래를 만드는 영웅들의 나라. 이곳 에너지 월드를 찾아온 친구들 안녕. 솔라맨과 함께 우리 다 같이 솔라 체조를 시작해 볼까요?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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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 파워. 우리를 지키는 힘 솔라 파워. 사랑과 우정 파워를 모아 태양의 힘! 솔라 파워! 친구들, 안녕? 난 지구가 위험에 빠졌을 때나 어둠의 악당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솔라 파워볼의 친구들의 용기와 사랑을 모아 지구를 지키는 정의의 용사! 솔라맨이야! 솔라맨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선 우리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 솔라맨을 도와줄 수 있겠어? 네! 좋았어. 그럼 우리 다 같이 솔라 파워를 외쳐보자. 자, 하나, 둘, 셋! 솔라 파워! 솔라 파워! 솔라 파워! 솔라 파워! 요즘 울산에 펑펑 마녀라는 악당이 나타나서 에너지를 펑펑 쓰며 지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해서 찾아다닌 중이야.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이 펑펑 마녀를 보게 된다면 솔라맨 도와줘요! 이렇게 외쳐주면 돼. 잘할 수 있겠어? 네! 좋았어. 그리고 이곳의 안전은 우리 친구들의 용기로 잘 지켜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아니, 이건 지금 울산 대공원에 펑펑 마녀가 나타나서 에너지를 펑펑 낭비하고 있다고 하는 신호군. 바로 출동해야겠어. 친구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곳의 안전은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할게. 모두들 잘할 수 있지? 네! 그럼 출발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솔라 파워로 외쳐보자. 자, 하나, 둘, 셋! 솔라 파워! 좋았어. 그럼 이만! 이야, 잘 잤다! 와, 오늘 날씨가 정말 상쾌한데? 이 시원한 바람에 내 기분 짱이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세상
그러다간 뚱뚱한 돼지처럼 살찔걸. 야 쓸쓸, 내가 저기서부터 엄청 빨리 뛰어오는 거 안 보여? 어? 어? 발도 안 보이는구만. 어? 뭔 소리야. 너무 빨리 뛰었더니 배도 고프고 그리고 여기 너무 덥네. 어? 에어컨 좀 틀어줘봐. 너무 더워서 숨도 못 쉬겠다. 포키야, 응? 쓸데없이 에어컨을 틀면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서 위험해진단 말이야. 어? 너 알고 있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으이그,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고 내가 준비했지. 오? 우리 친구들도 함께 보면 좋겠어. 영상 큐! 에어컨을 틀진 않겠지? 잠시만! 너 지금 이게 뭐야? 어? 이게 뭐냐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 말이야 이거! 너 배 엄청 두꺼운 살을 입고 다니잖아. 에어컨 틀 생각하지 말고 살 좀 빼라고. 그래도 나는 더운 게 제일 싫어. 제일 싫어! 포키! 안녕?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니? 뭐야? 나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좋아! 그렇다면 내 소개를 해주지! 뮤직 큐! 않니? 나랑 놀면 얼마나 좋은데. 난 돈도 펑펑 잘 쓰니까 너희들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 수 있어. 맛있는 거. 잠깐,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환하게 불 좀 다 켜고 삽시다. 예, 너 거기 미련곰탱이 너 이리 와봐. 저요? 지금 여기 이렇게 깜깜하잖아. 너도 환한 거 좋아하지? 깜깜하면 귀신! 무서워요 무서워요. 하지 마세요. 불 켜면 되잖아요. 여기 불 이렇게 켰어요. 안 돼. 밖에 환한데 불을 다 켜고 다니는 건 쓸데없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이거 봐, 환한 게 밝고 얼마나 좋아. 불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켜고 다니는 거야. 알았지 얘들아? 포키, 너 빨리 가서 불 안 끌래? 여기 껐어. 뭐야 진짜, 환한 게 밝고 좋기만 한데 저 조그만 꼬마애가 되게 시끄럽구만. 안 되겠어. 얘야 곰탱아, 이 밧줄로
촛불을 꺼버려. 더 이상 시끄럽지 않게. 어? 그럼 내가 이 맛있는 초코크림 맛있게. 와, 초코크림. 어, 안 돼. 그럴 수 없어요. 제스는 내 친구예요. 뭐야, 진짜 좀 쉽게 가려고 했는데 안 도와주네. 좋아, 그렇다면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군. 얘야, 돼지. 아니다, 포키. 내가 이 초코크림빵 그냥 줄게. 네 친구는 묵지 않아도 된다. 포키, 안 돼. 포키,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걸 아무거나 받아 먹으면 안 돼. 아니야, 이렇게 맛있는 걸 그냥 주시면 저분은 착한 사람이야.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으려. 얘들아, 이거 봐봐. 엄청 맛있게 생겼지? 이거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이 안 돼, 포키! 와, 내 몸이 왜 이러지? 내 몸이, 내 몸이. 이게 뭐야? 돼지가 돼버렸잖아. 아, 거봐. 내 말 안 듣더니. 아주 우습구나. 넌 앞으로 내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너의 욕심이 널 그렇게 만든 거라고. 이리 내 옆으로 나와. 그리고 내가 지금 널 보니까 좀 열받아서 그런가 덥네. 어? 여기 에어컨은 또 어디 있는 거야? 가서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고 와야 되지. 이렇게 시원한데 에어컨을 틀겠다는 거야?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라고 에어컨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틀면 건강도 나빠질 수 있다고. 안 되겠다. 솔라맨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어. 친구들, 우리 다 같이 솔라맨을 불러볼까요? 솔라맨 도와줘요를 외쳐보자. 하나, 둘, 셋. 솔라맨 도와줘요. 솔라 솔라 솔라맨, 나는 솔라맨. 지구의 환경을 지킨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추운 곳을 따뜻하게 하지. 그게 바로 나야, 솔라맨. 솔라 솔라 솔라맨, 나는 솔라맨. 지구의 평화를 지킨다. 얘들아, 무슨 일이야? 나 불렀니? 솔라맨, 여기 퐁퐁마녀가 나타나서 포켓을 돼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에어컨과 전등을 마구 켜서 에너지를 펑펑 낭비하고 있어요. 퐁퐁마녀, 드디어 만났군. 이제 더 이상 너의 나쁜 행동을 두고 볼 수가 없어. 에너지를 펑펑 써버리는 너의 나쁜 습관, 내가 오늘 반드시 고쳐주마. 퐁퐁마녀, 이게 뭔지 알아? 아니. 이게 바로 솔라 파워볼이라는 건데, 여기 있는 친구들의 용기와 사랑을 모아 너희 같은 악당들을 무찔러주는 것이지. 자, 받아라! 솔라 파워! 잠깐, 솔라맨! 지금 내 손에 있는 이게 뭔 줄 아니? 바로 펑펑 반지야. 이 반지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기 돼지로 변한 네 친구는 배가 계속해서 빵빵해지고 그러다가 팡! 아, 뭐 그래도 계속하실 텐가? 아니, 그렇게 하면 포키가 위험해지니까 안 돼. 아, 솔라맨, 역시 머리가 나쁘지 않군. 어때, 이 펑펑 반지와 너의 그 솔라 파워볼을 교환하는 건? 여기 이 돼지 녀석을 구해야지. 안 돼요, 솔라맨. 솔라 파워볼이 펑펑마녀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이 지구의 모든 에너지는 몽땅 사라질 거예요. 저 돼지! 아니, 포키를 포기하세요. 아니야, 세세. 어? 이 솔라 파워볼은 친구들의 용기와 사랑이 있어야만 힘이 사용 가능한데, 우리가 포키를 포기하게 된다면 이 솔라 파워볼은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야. 일단 포키부터 구하자. 아, 솔라맨 역시 솔라 맛있다니까. 포키를 포기한다면 이 솔라 파워볼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야. 일단 포키부터 구하자. 어때, 나도 좀 멋있었니? 멋있으면 뭐해. 이제 그 솔라 파워볼은 내 손에 들어오는데. 자, 그 솔라 파워볼을 나한테 던져라. 그럼 나도 이 반지를 던져줄게. 좋아,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던지는 거다. 주원, 너 이거 들어봐. 하나, 둘, 셋. 수술하면 왜 그래요? 약도 뽑아냐? 너 어떻게 한 거야? 멋있으면 뭐해. 머리가 똑똑해야지. 사실 그 반지의 버튼을 누른다고 이 돼지가 팡!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런 특수기능 제작하려면 얼마나 비싼 줄 아니? 다 거짓말이야. 사실 그 반지는 상대의 에너지를 뻥뻥 써버려 빼앗아버리는 뻥뻥 반지라고. 이제 솔라맨 에너지는 하나도 없는 거야. 이제 이 솔라 파워볼도 내 손에 넣었으니 이 지구의 모든 에너지는 사라져버릴 것이고 너희들은 매일 밤마다 아주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살게 될 것이야. 아주 뜨거운 여름에는 숨이 턱 가고 막히게 될 것이고 추운 겨울에는 꽁꽁한 추위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지구는 나 펑펑 마녀의 것이라고. 가자 돼지. 포키 세세 솔라맨 괜찮아요? 세세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가 펑펑 마녀에게 속았어요. 펑펑 반지로 솔라맨 에너지를 몽땅 빼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포키도 펑펑 마녀가 데리고 가버렸어요. 일단 침착해야 해, 세세.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 에너지 박사님께 가서 새로운 솔라 파워볼을 받아오도록 하자. 새로운 솔라 파워볼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나는 솔라맨. 지구의 평화는 내가 지켜. 어렵고 힘든 일 다가와도 지혜, 용기, 사랑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지혜, 용기, 사랑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펑펑 마녀, 너의 계획대로는 되지 않을 거다. 이 지구의 평화는 내가 지킨다. 출발하자, 셋셋. 이곳은 에너지 월드. 꿈과 희망, 미래를 만드는 영웅들의 나라. 이곳이 바로 에너지 월드. 에너지 박사님! 오, 솔라맨, 오래간만이구나. 그래, 이곳에 온 이유는? 에너지 박사님, 제가 펑펑 마녀에게 속아 솔라 파워볼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선 새로운 솔라 파워볼이 필요합니다. 어, 그런 일이 있었군. 하지만 에너지 파워볼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용기와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영웅이 나와 세 가지 문제를 맞춰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준비는 되었는가? 친구들, 새로운 에너지 용이 되어줄 수 있겠어? 네! 고마워. 새로운 에너지 용이 되기 위해선 먼저 영웅 서약과 에너지 문제 총 세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해. 모두들 할 수 있을까? 네! 정말 고마워, 친구들. 그럼 먼저 다 같이 영웅 서약을 해보자. 영웅 서약은 솔라맨을 따라서 오른손을 높게 들고, 자, 다 같이 오른손을 높게 들고 솔라맨이 하는 말에 따라서 크게 따라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영웅 서약. 영웅 서약. 나는 건강온도 26도를 지키고 건강온도 26도를 지키고 문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는 우리 집의 에너지 영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집의 에너지 영웅이 되겠습니다. 바로! 잘했어. 방금 한 서약 모두들 잘 지킬 수 있지? 고마워. 그럼 다음으로 에너지 문제를 풀어볼까? 첫 번째 문제. 솔라 파워는 태양 에너지와 달 에너지 중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친구들, 솔라 파워는 달 에너지일까, 태양 에너지일까? 잘했어! 솔라 파워는 바로 태양 에너지야! 모두들 잘 알겠지? 박사님, 다음 문제 주세요! 두 번째 문제. 에너지는 펑펑 마녀처럼 펑펑 써야 할까요? 아니면 솔라맨처럼 현명하게 써야 할까요? 친구들, 에너지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지? 와, 정답입니다! 맞았어! 에너지는 이 솔라맨처럼 항상 현명하게 사용해야 하는 거야. 알겠지? 네! 박사님, 마지막 문제 주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 에어컨은 문을 닫고 틀어야 할까요? 열고 틀어야 할까요? 친구들, 에어컨은 문을 닫고 틀어야 될까? 열고 틀어야 할까? 와! 정말 잘했어! 에어컨은 항상 문을 닫고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모든 문제를 맞췄으니 새로운 에너지 파워볼을 지급합니다. 자, 이제 용기와 사랑이 넘치는 영웅이 되어 지구의 에너지를 지켜주세요. 마녀를 찾아내서 이 슈퍼 솔라 파워볼로 더 이상 에너지 낭비를 하지 못하게 만들겠어. 박사님, 펑펑 마녀의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어디 보자. 지금 태화강 근처에 에너지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곳을 보니 그곳으로 가면 찾을 수 있겠군, 솔라맨. 감사합니다, 박사님.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에너지 용들 우리 다 같이 출발하기 전에 솔라 파워를 외쳐볼까? 자, 하나, 둘, 셋! 솔라 파워! 그거 다 어른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그냥 펑펑 써야 잘 사는 거야. 알았지? 아니, 그래도 이거는 조금 심한 것 같아요. 뭐라고? 심해? 너가 이젠 아주 겁을 상실했구나. 응? 이젠 뭐 돼지가 아니라 똥덩어리 그런 걸로 바꿔줄까? 아니에요, 똥덩어리 무서워요. 하지 마세요. 솔라맨 도와줘요. 뭐야 솔라맨, 나한테 에너지도 모두 빼앗겨버려서 힘도 없을 텐데 뭐하러 이곳까지 오셨나? 이 솔라 파워볼이 나한테 있다는 걸 잊은 건가? 넌 이게 없으면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지!
응? 펑펑 마녀,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 그 솔라 파워볼은 응. 우리 친구들의 용기와 사랑 에너지가 있어야만 힘이 응. 사용 가능하다고. 그럴 리가. 어디 내가 한번 주문을 외워보지. 힘이여 쏘사라 솔라 파워. 응? 뭐야, 왜 작동이 안 되는 거야? 다시 한번. 힘이여 어디가? 내 옆에 가만히 있어.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힘이여 쏘사라 솔라 파워. 좋아, 그렇다면 얘들아, 너희들의 에너지를 나한테 어? 보내보거라. 어? 우리 같이 외쳐보자. 힘이여 쏘사라 솔라 파워.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모두 에너지 영웅들이야. 널 위해 보내줄 에너지는 없어. 뭐 그렇다 해도 어차피 이 솔라 파워볼은 내 손에 있는데 와서 배워보시지. 아니, 나도 이제 더 이상 그 솔라 파워볼은 필요가 없어. 여기 있는 새로운 에너지 영웅들과 함께 만든 이 슈퍼 솔라 파워볼이 생겼거든. 친구들, 우리 영웅들의 에너지를 나에게 모아줘. 다 같이 솔라 파워를 외쳐보자. 솔라 파워, 솔라 파워, 솔라 파워, 솔라 파워, 솔라 파워, 솔라 파워. 이게 무슨 소리지? 힘이여 솟아라 슈퍼 솔라 파워. 작전상 못되다 오늘은. 이 어디 도망가려고. 펑펑마녀야 사자. 내가 네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됐나 봐. 그런데 나 어떡하지? 이대로 평생 살아야 하나? 엄마가 집에 가면 밥도 안 주실 거야. 포키야, 응? 걱정하지 마. 여기 있는 새로운 에너지 영웅들이 너에게 걸린 펑펑마녀 저주를 풀어줄 수 있을 거야. 응? 새로운 에너지 영웅들,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목소리로 포키야 사랑해 라고 외쳐볼까요? 그렇게 하면 이 슈퍼 솔라 파워볼이 포키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줄 거예요.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포키야 사랑해. 우와, 우와, 좋았다. 고마워요. 나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집의 에너지를 지키는 에너지 영웅이 될 거야. 우리 친구들도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집의 에너지를 지키는 에너지 영웅으로 살 거죠. 네! 고마워 영웅들. 우리 이제 지구와 우리 집을 지키는 에너지 영웅으로 살자. 다시는 펑펑 마녀 같은 악당에게 빼앗기지 않게. 모두들 잘할 수 있지? 네! 좋았어.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솔라 파워로 외쳐보자. 자, 하나, 둘, 셋. 솔라 파워. 어? 저게 펑펑 마녀예요. 어? 얘들아, 나도 이제 너희와 같은 에너지 영웅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나? 친구들, 펑펑 마녀 용서해 줄까요? 네. 세세. 친구들 잘 봤나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복습해 볼까요? 에어컨을 사용할 땐 건강 온도 26도, 문을 닫고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기. 모두들 잘할 수 있죠? 그럼 다 같이 노래 불러봐요. 우리는 공급 에너지 영웅, 에어컨 사용할 땐 문 닫고
공연은 재밌게 잘 보셨나요? 코로나19로 밖에 나가서 뛰어놀지도 못하고 우리 친구들 많이 힘들고 답답했죠? 저희도 우리 친구들 만나서 재밌고 유익한 공연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안녕!